아니 박수 근데 박수 받으려고 듣거든 아니고요. 되게 불쌍해지네 갑자기. 우현 씨? 아, 예, 처음에는 사실 그 배경이 뭐 독일의 청교도 학교고 그렇고 저 대사 자체도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 많아서 상당히 처음에 어려웠습니다.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내 그동안 공연에 관심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관심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대본을 봤을 때 대표님. 네, 근데 이 대본을 보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듣고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외국에서 팀들이 하는 그 공연 영상을 봤거든요.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참 아직도 책을 보는 눈이 없구나. 아주 많이 모자라구나 느꼈습니다.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그런 특수한 장치들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정말 이렇게 정말 온몸으로 다 느낄 수 있게 만들어놓은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최대한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저 공연을 잘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거는 저 배우들 나이를 뭐로 뽑았어요? 네, 뽑고 나니까 나이가. 네, 이번에 밴드 라이언을 맡은 김유영 씨, 또 한 말씀 해주시죠.